오, 170마일 나왔어요. 114. 자, 292m.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클의 정우재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프 스윙을 할 때 필요한 실전 근육을 키워서 비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거리가 향상되기 위해선 골프 스윙을 할 때 필요한 근육들이 향상되어야 되는데요. 골프 스윙을 할 때 필요한 근육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거의 단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근육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몸을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은 그 어떤 스포츠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그리고 타겟을 바라보지 않고 공을 친다는 점도 굉장히 다른 스포츠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루키루키사의 헤비 드라이버를 협찬을 받아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헤비 드라이버는 약 410g의 무거운 드라이버로서 우리가 스윙을 할 때 필요한 근육들을 향상시키기 굉장히 유용한데요. 또한 클럽 헤드의 무게를 느끼고 내 클럽이 이 빈 스윙을 통해서 여러 번 하다 보면 내 클럽을 휘둘렀을 때 클럽이 가벼워짐으로써 스윙 스피드가 늘어나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무거운 아이언인데요. 클럽 끝에다가 약 150g짜리의 모래주머니를 달고 반창고로 이렇게 감아뒀어요. 그래서 제가 레슨을 할 때 천천히 스윙을 하는 느낌을 가지라고 레슨을 많이 하는데요. 이걸 한 뒤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언을 휘둘렀을 때 굉장히 가볍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만든 이 도구의 단점은 너무 클럽 헤드의 무게가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클럽을 세게 휘두를 수 없었는데요. 루키루키의 헤비 드라이버는 전체적으로 무게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스윙을 할 때 큰 무리 없이 스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부드럽게 스윙을 해보면 넷, 다섯 번만 할게요. 정말 꽤 무거워요. 약 400g대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쓰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한 300g대, 총 중량이 약 300g 정도 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제 드라이버를 잡으면 너무 가벼워요. 지금 막 뭐 채를 든 것 같지도 않고 헤드 스피드가 확실히 늘어난 것 같아요. 한번 쳐볼게요. 평상시에 연습장에 가서 몸을 풀기 정말 좋은 도구 같아요. 그리고 필드 나가서도 어떻게 보면 쓰기 굉장히 유용한 도구죠. 쳐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클럽 스피드는 약 111마일 정도가 나왔고요. 볼 스피드는 166, 캐리는 257m, 토탈은 281m가 나왔는데 오늘 정말 몸을 한 번도 안 풀고 지금 첫 공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데이터면 굉장히 준수한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무거운 클럽으로 하다 보니 클럽 자체가 가벼워져서 내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휘두를 수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한 20번 정도 제가 몸을 풀고 클럽 헤드 스피드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어깨도 계속 통증이 있고 체중도 지금 69kg까지 빠져가지고 비거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오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번까지 해보는데 여러분들 이거 사용하실 때 20번 이상 휘두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어깨 회전도 헤드 무게가 있다 보니까 더 몸통도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이게 축이 흔들리면 헤드를 휘두를 수 없으니까 축도 좀 더 잘 잡히는 느낌이고 안 쓰던 근육도 많이 쓰는 느낌이에요. 자, 한번 쳐볼게요. 지금 몇 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헤드가 너무 가벼워요, 지금. 와, 이렇게 가벼워지나? 비슷하네요. 힘이 좀 빠져서 그런가? 한 번 더 쳐볼게요.
근데 시메시 팩터가 아까보다 좀 덜 나와서 112마일, 1마일 정도 늘었네요. 근데 워낙 안 나시던 분들이라면 효과는 톡톡히 보실 수 있어요. 자, 169마일. 약간 훅이 났는데 114마일까지 올라갔죠? 몸에 확 열이 막 올라오는 게 느껴지네요. 확실히 이 헤비 드라이버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한번 쳐보겠습니다. 169마일, 114. 토탈 거리 289m. 거의 한 10m 는 것 같아요. 자, 이 헤비 드라이버를 통해서 골프 스윙을 할 때 필요한 근육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슬로우 모션 촬영해 보신 적 있죠? 슬로우 모션으로 스윙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스윙을 굉장히 천천히 들어주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그러면 내 몸이 꼬이는 게 충분히 느껴질 것이고 그에 필요한 근육들도 굉장히 많이 느껴질 거예요. 천천히 올려서 빠르게 스윙하는 게 아니라 백스윙도 천천히, 다운스윙도 천천히, 임팩트 지나서 피니시까지도 천천히, 그리고 피니시 때는 한 2초 정도 버텨주는 거죠. 다섯 번만 해볼게요. 확실히 무거워서 땀이 줄줄 나네요. 다이어트에도 효과 있는 것 같은데요? 셋. 쭉. 넷. 쭉. 한 번 더. 다섯.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자, 이러면. 자, 이렇게 천천히 스윙을 하다 보면 내가 몸에 어느 근육을 써야지 스윙이 올바르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스윙을 할 때 필요한 근육들을 정확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쳐보고 훈련이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우, 가벼워요, 일단. 막, 너무 가벼워요, 제가. 오, 170마일 나왔어요. 114. 자, 292m. 너무 좋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거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공만 너무 세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스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육들을 향상시키면은 자연스럽게 비거리는 따라오게 될 것이고 올바르지 못한 스윙으로 공만 맞추는 연습을 하다 보면 부상의 위험도 굉장히 높고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스윙하게 되면 올바른 동작들을 유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스윙 역시 깔끔하고 예뻐질 겁니다. 지금까지 정클의 정우재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